아, 스님 뭐 왔습니까? 이렇게? 이거 그 뭐지 이게? 국민은행에서 왔어요. 리보 모바일? 예. 아, 알뜰폰으로 바꾸려고. 아, 이제. 핸드폰 요금 너무 5만 원, 5천 원 너무 비싸고 세금까지 하면 6만 원 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핸드폰 요금이 저기 그 용량이 작으니까 또 인터넷 쓰니까 10만 원 넘잖아요. 이거는 용량도 크면서 하는 거라서 이걸로 쓰려고 신청하고 왔어요.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달래 쑥 모이 선생 택배가 왔네. 그 낙상선 스님이 아보카도 한 박스 보내주신다 했는데 그거 같은데 다녀오세요. 예, 나 저기 그거 하고 있을게요. 나 나물 따듬고 있을게요. 예. 조금 가가지고 이것저것 좀 따듬어왔어요. 해갖고 왔는데 숙부쟁이하고 숙은 죽 끓여 먹고 숙부쟁이는 약간 있잖아요. 간장하고 소스 좀 넣어서 싹 묻혀가지고 부드럽네 지금 딱 보니까. 그 쑥을 죽을 잘 끓이려면은 물을 끓이다가 뭐 표고버섯 가루 같은 거나 간장 넣고 조금 끓이다가 쑥 넣고 된장 조금 풀고 그다음에 쌀좀 넣고 이래가지고 끓이면은 아주 쑥죽이 말이에요. 감칠맛이 나요. 봄쑥은 또 쓴맛도 전혀 없고요. 아주 맛이 괜찮아요. 부족한 칼로리를 이 나물에서 저는 찾아요. 나물에서 지금 해인사고 뭐고 스님들이 아예 사문 폐쇄하고 안에 있는 스님들도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도 아예 아무 어떤 사람도 안받뭐안 받아준다 하더라고요. 지금 불교계는 완전히 사문 폐쇄.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아보가드인데요. 저기 낙사암 스님께서요. 이렇게 보내주셔요? 보내주신 거예요. 신선한데 이거 조금 약간 숙성시킬 필요가 있겠는데? 예. 아유, 스님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왜, 아니, 오늘 토마토밖에 더 먹었어요? 과일하고? 예. 그런데 뭘 그릇이란 것을 다 일로 갖고 왔어? 그럼 해봐야 뭐 했는지 나. 와, 이렇게 그러게 많이 나오지. 그렇게 해봐야 뭐몇개안 되는데, 뭐. 내가 차를 끓이려고 찾아보니까 차관을 찾으니까 없어가지고 지금 온 거잖아요. 물 담아가지고 가져갈래요. 아니 저기 저거 떠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옹달샘 물? 물이 없잖아요. 옹달샘 물 있는데요. 물이 안 나오네요. 옹달샘인데. 옹달샘 물 아까 찾던데요. 넘치던데요. 아니, 옹달샘 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없다 그러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뭐, 늘 흐르잖아, 옹달샘 물.
설거지 하고 계셔요? 아, 지나가요? 설거지를 하도록. 날씨는 완전히 봄 날씨네요. 이제 3월이 되었고 이제 꽃도 이제 지금 이렇게 피고 있고요. 날씨도 지금 영상 10도고요. 아주 포근한 날씨네요. 그래도 뭐 올 겨울은 그래도 포근한 겨울이라 가지고요. 이렇게 좋네요. 한 번 쓴 거 차에다 놔두면 소독이 되거든요. 그 놔뒀어요. 왜냐면 집에서 쓸 일이 없잖아요.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햇살에다가 놔두면 소독되는 것 같더라고. 예. 잠깐 잠깐 쓰는 사람들은. 예. 진짜 뭐 오염된 뭐 연탄 뭐 이런 거 할 때 새까매 묻지 않은 이상은 잠깐 쓴 거는. 예. 이렇게 소독시키니까 이렇게 소독시키니까 재활용 가능해. 차에다 놔두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많은 세균들과 바이러스들이 몸에 들어오는데요. 우리의 면역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 있잖아요. 잘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피해를 안 입는다 하는 것. 이 공기 중에도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세균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암도 진짜 면역 시스템이 작동 안 하면 금방 암 걸린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면역 기능들이 이제 다 잡아먹으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예. 뭐 신종 코로나도요. 바이러스지만서도 아주 건강한 사람이 걸린다 해도 뭐 조금 이렇게 알타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올바른 음식과 또 이렇게 자기의 그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포인트가요.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 사신 곳은 좀 대기 오염이 좀 심하고요. 그럼 이제 또 건강한 이렇게 거주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면역력이 약하지요, 도시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음료나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이. 계속 약을 복용했다든지 장기적으로. 그게 독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면역성 없거든. 예. 좋은 바이러스들이 없단 말이야 몸에는. 예. 그러니까 아군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예. 아무래도 면역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생채식이나 과일식 아니면 이제 단식을 해주면요 가장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최고의 약 중에 하나가 그 단식인데 몸을 이거 강하게 만드는데 그런 단식은. 처음에 이제 기운이 없고 좀 연약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단식할 때요. 이 이제 단식을 이렇게 자주 해준다거나 하면 몸이 점점 강해진다 하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오염된 음식을 가급적 줄이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이렇게 먹어주는 게 낫죠. 신선생 우리가 내가 알고 요번에 그 쑥 같은 거 이런 거 뜯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먹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던가요? 아 좋더라고요. 그 자연에서 나는 이렇게 그것들이 다 말 그대로 다 약초면서 하나의 야채죠. 채소. 그래 이 원래 야채란 말이 들야자 써가지고요. 들에서 나는 자연적으로 자라는 채소를 야채라고 하거든요. 그 정확한 의미가. 그렇지. 예.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이제 비닐하우스 재배라든지 다량으로 재배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예. 약도 치고 거름도 많이 하고 비료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지 에너지장이. 예. 확실히 그거는. 그래. 우리의 삶 자체를 자급자족하는 삶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서서히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는데 저 자신도
대구에 있으면서 서서히 이제 작업 자주 가는 시스템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완전히 작업 자주 가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본래의 상태, 참 나의 상태가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거든요.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꾸 의존하다 보면 의지하다 보면 사람은 연약해지거든요. 약해지고 그래서 채소나 과실 같은 것도 매 거름 주고 다 풀배 주고 너무 정말 잘해주니까 애들이 예 허약하지 허약하니까 약을 안 쳐주면 안 되는 거야. 예. 그 아이들은 예 그래 이제 외부 공격으로부터 있잖아요. 벌레라든가 이런데 약해가지고 또 약을 쳐주면 또 다시 있잖아요. 더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야생에서 방치해서 스스로 있잖아요. 그 이겨냈을 때 이제 생명력이 풍부하고요. 이제 그런 아무래도 그런 음식을 이 시대에 먹기가 참 힘들지요. 그런데 그런 거는 네. 시중에 판매되는 건 없어요. 맞아요. 내가 쑥을 이렇게 캐보잖아요. 뭐이나 예. 하루 종일 캐봐야 1kg 캐기가 어렵단 말이야. 예. 그럼 1kg에 만약에 25,000원을 받았다. 하루 종일 1kg 캐갖고 누가 하냐고 그 일을. 쑥도 마찬가지예요. 1kg 캐기가 어려워요. 응? 1kg 캐기가 어렵다니까. 그래 서서히 이제 돈에 대한 의존도도 줄여나가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도 줄여나가고 모든 경제 생활 시스템의 작업 자족하는 삶으로 서서히 이제 조금씩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제 밖으로 움직일 수 없는 뭐 여행이라든지 계속 밖으로 우리가 치달리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가는 걸 한국 사람들 반기지 않으니까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그렇죠.